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새벽 2시에 애플의 하반기 이벤트가 온라인 생중계되었죠. 이번에 아이폰 12를 공개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이벤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번 이벤트의 승자는 아이폰 12 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번 아이폰 12 모델은 모두 5G로 출시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5G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5G를 통해 빠르고 쾌적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공개되는 아이폰 12 역시 프로 모델보다는 일반 모델부터 공개가 되었는데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은 유출된 것과 동일합니다. 깻잎통의 각진 디자인의 아이폰이 다시 출시하게 되었죠.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색상을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네요. 블루가 메인 색상으로 보이는데 그린도 화이트도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가장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이폰 12 모델은 6.1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은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고 이제 아이폰 12 모델은 모두 OLED가 탑재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면은 세라믹 쉴드 소재로 4배나 강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아이폰 12 미니 마치 007처럼 아이폰 12 미니를 소개하는데요. 이전 아이폰 3G의 광고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가방, 그 안에 더 작은 가방, 그 안에 더 작은 아이폰 12 미니, 작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이폰 12 미니도 역시 OLED 디스플레이며 2340x1080의 해상도를 가집니다. 드디어 FHD 해상도를 가장 작은 아이폰에서도 FHD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5.4인치의 크기를 가지지만 노치 디자인의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 8, 아이폰 SE2보다도 더 작은 크기와 무게를 가집니다.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플은 5G 폰 중에 가장 작은 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확실히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작다고 성능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아이폰 12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아이폰 12에는 새로운 칩셋 A14 바이오닉이 들어갑니다. 세상 어느 스마트폰보다 빠르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CPU가 50% 이상 빨라졌다고 하며 뉴럴 엔진은 80%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뉴럴 엔진이 80%나 향상되었다는 것은 뒤에서 더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플의 프로세서가 빠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됨을 말하고 있죠. 이번에 5G로 출시하게 되면서 빠르고 끊기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아이폰 12 미니 와 아이폰 12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초광각 f2.4 1200만화소, 광각 f1.6 1200만화소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새로운 애플의 액세서리, 출시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바로 맥세이프입니다. 자석을 이용해 아이폰 뒤에 붙여서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도 있는데요. 15W의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번부터 아이폰이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무선 충전기를 내놓았고 이제 충전 단자를 없앨 일만 남았네요.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상당히 편할 것으로 보이고 재밌는 건 실리콘, 클리어, 가죽 케이스 위에서도 붙여서 문제없이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깔끔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 맥세이프 충전기의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아이폰과 더불어 에어팟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자석으로 붙는 맥세이프 월렛, 맥세이프 슬리브, 맥세이프 듀오 충전기 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이 환경을 위해 충전기와 이어폰을 모두 빼버렸죠. 기본 구성품이 이제는 아이폰과 케이블만 들어가게 됩니다. 박스 자체도 굉장히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전 모델들에 들어가는 충전기와 이어폰도 빼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는 무선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에어팟 때처럼 이제 충전 단자를 제거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폰 12 미니는 크기가 5.4인치로 작은 만큼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데요. 무게가 133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12는 162g이고요. 요즘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200g에 근접하고 그 이상도 많은 것을 보면 133g이라는 무게는 정말 가볍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들면 깃털처럼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아이폰 12 미니가 64GB 시작 95만원입니다. 이전 아이폰 11과 비교했을 때 같은 699달러임에도 저렴해졌죠. 루머처럼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이폰 12는 109만원으로 출시를 하네요. 아이폰 12는 23일부터 유출되었던 그대로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아이폰 12 미니는 11월 출시로 국내에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폰 12 프로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프로 라인은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입니다. 메인은 퍼시픽 블루와 골드 색상으로 보이네요. 골드 색상은 정말 골드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짝입니다. 아이폰 12 라인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세라믹 쉴드가 들어갔고 모두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의 크기를 가집니다. 모두 OLED 디스플레이이며 프로 라인에는 카메라도 큰 상향이 있는데요. 아이폰 12 프로는 초광각 f2.4 1200만화소, 광각 f1.6 1200만화소 OIS, 망원 f2.0 1200만화소 OIS, 라이더 스캐너가 탑재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광각 f1.6 1200만화소에 1.7 마이크로미터로 47%의 커진 센서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저조도에서 87%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OIS 센서 시프트가 들어가서 더 좋은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이폰의 손떨림 보정은 기존에도 상당히 준수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손떨림 보정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문가들을 위한 애플 프로 로우를 기본 카메라 앱에서 지원하고 80% 향상된 뉴럴 엔진을 통해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강력한 칩셋의 성능이 여기서 강점을 가지는 거죠. 모든 렌즈에서 디퓨전을 통해 상세하고 좋은 질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는데 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이후에 중요해질 증강 현실과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초점을 잘 잡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사진 영상 모두 저조도에서 6배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아이폰 12 프로의 무게는 187g,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26g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아이폰 12 프로가 저장 공간 128기가 시작으로 135만원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이제 기본 저장 공간이 128기가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가격은 더 저렴해졌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역시 128기가 149만원으로 출시합니다. 기본 저장 공간이 올라가고 5G가 탑재되었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는 게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물론 충전기와 이어폰을 기본 구성품에서 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잘 나온 것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인 홈팟 미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치 배포장, 멜론 포장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6일에 주문이 가능하고 가격은 $99라고 합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면서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은 역시 아이폰 12 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은 폰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5.4인치에 133g, OLED, 줄어든 베젤, 차별 없는 스펙 등 확실히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 말고는 선택지가 딱히 없다는 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프로라인은 예상대로 120Hz 화면 주사율이 탑재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카메라 성능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게 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 대환영이겠습니다. 특히 프로라인은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지고 저장 공간이 늘어나서 정말 안 어울리지만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비싼 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게 재밌네요. 일단 깻잎통 디자인이 돌아왔다는 것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실물 언박싱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